법무부가 4.3 수용인에 대한 일괄 직권 재심 청구를 검찰에 지시했죠. 관련 업무를 진행할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4.3 당시 아버지가 형무소에 끌려가 평생을 수용인 자식으로 살아온 문법윤 할아버지. 최근 아버지의 판결문을 확인하고 7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재판이라도 한번 해볼 생각으로 동생하고 우리 해보자. 이거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제주 4.3 수용인 명부에 기재된 인원은 2,530명. 지금껏 개인별로 판결문을 찾아내 재심을 청구해야 했지만 법무부가 일괄 직권 재심을 지시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합동 수행단이 출범했습니다. 수행단 구성 인원은 검사 3명과 수사 실무관 3명, 경찰 2명 등 8명. 앞으로 수용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성명과 선고일자, 형량 등을 정리해 이들의 생존과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소장과 판결문 등 소송 기록을 최대한 복원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직권 재심은 변호사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료가 넘어오면은 최대한 뭐 신속하게 해서 가능하면 권고한 모든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유족들이나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참석해 불행한 과거사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합동수행단에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김 총장은 현판식에 앞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4.3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직권 재심을 통한 수용인들의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